어쩔 수 없어요. 그냥 그때도 처음에 끊겼는데 계속 하다 보니까 괜찮았잖아요. 그래서 서버 문제가 불특정 다수에게 간헐적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뭐라고 하는데, 이거 렌즈 뭐라고, 렌즈 그거예요. 오렌즈 거예요. 오렌즈 이번에 새로 나온 거. 혼혈 렌즈 4월 1일까지, 아니다, 3월 31일까지, 3월 30일, 하나, 둘, 셋. 3월 31일까지 그거였었거든. 3개에 2만 원이었어. 근데 이거 원래 한 개에 만 원인가? 아, 2만 원인가? 그런데 3개에 2만 원이었거든. 아, 좀 끊기네. 그래서 3개에 2만 원 주고 샀지. 보라색도 있고, 파란색도 있고, 초록색도 있어. 그래서 난 오늘 파란색이었지. 원래 렌즈 미끼는데 그냥 오렌지였어. 안녕하세요. 독서실 가세요. 독서실 가세요. 근데 그거라니까 3월 31일까지 3개에 2만 원이었다니까. 근데 쩔지 않냐? 이거야. 이거 보라색도 있어. 이거야. 그래서 샀었지 그때. 맞지? 나 너무 이상해 요새. 막 계속 기침이, 헛기침이 계속 많이 나와가지고, 어제 잠자는데도 너무 기침 많이 나와가지고 하루 종일 내가 잠도 못 자고 앉아서 잤다니까. 앉아서 기침 때문에 마른 기침 너무 심하게 나와가지고 잠이 안 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아니 잠을 못 잤지 기침 때문에. 그래서 앉아서 잤다니까. 앉아서 오늘 그거 갖고 왔어요, 먹을 거. 미세먼지 심해서 그런 건가? 아니,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목구멍이 완전 칵칵 이렇게 해가지고, 무슨 있잖아, 여기에 나뭇가지를 쑤셔 넣은 느낌이었다니깐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 나무 편백 나무 같은 거를 그냥 씹어 먹는 그런 느낌. 톱밥이 여기 들어갔다니깐요, 톱밥이. 그딱 느낌. 뭔지 아세요? 숨이 칵칵 막혀가지고, 숨이 안 쉬어지고, 막, 진짜로 막, 침도 안 넘어가고, 침도 안 나오고, 침이 나오는데, 무슨 침이 나오는지 아세요? 노란 색깔 가래침 나오고, 그 다음에 이상한 거품, 개거품 같은 거 계속 물고 있었다니깐요, 하루 종일. 그래서, 아니, 목구멍이 왜 이러나, 이렇게 생각했었지. 화 많이 내서 스트레스로 면역력 떨어져서 그렇다고요? 진짜 여러분들 의사 선생님도 아닌 것이. 뜨신 물 먹었어요. 원래 이것도 먹고. 그리고 막 물을 계속 마시고 마셔도, 와, 여기가 너무 아파가지고. 숨도 안 쉬어지고 진짜로. 와, 팡하나. 그래서 병원 갔다 왔는데 기관지염이랬어. 아니 근데 기침이 너무 헛기침을 많이 해가지고 여기가 아파. 위가 쪼그라들고 여기 이렇게 복근 운동한 것 같이 그렇게 아프다니까 진짜. 팡이 오늘 눈 렌즈냐? 고등어 눈처럼 겁나 예쁘네 이런데 고마워 고등어라 해줘서. 병원을 갈 수가 없었지. 토요일이었다. 어제 토요일이었고. 근데 사실 귀찮아서 안간 것도 있는데, 아침에 눈 뜨니까 3시, 4시야. 어? 오늘도 3시에 눈 떴거든? 어떻게 가겠어. 어제 진짜 도깨비 보고 자가지고 약간 그게 있었어요. 와, 진짜 꿈속에서. 아, 스윗절랜드님 안녕하세요. 5개 감사합니다. 불합방 아니거든요? 왜 소리가 안 나오지? 잠시만요. 그러면, 일단은 대두팡씨 여기 들어와서 이것 좀 해주세요. 어딨지? 팀뷰어 켰으니까 대두팡씨 들어와서 이것 좀 해주십시오. 팀뷰어 켰습니다. 안경테 무슨 색깔이냐고요? 저 검정색일걸요. 근데 제 안경테가 없어졌어요. 그리고 진짜 소름 끼치는 이야기 한개 해줄까요? 우와, 영국 요리사님 그렇게 안 봤는데. 영국 요리사님, 여기에 돈다 놔두고 왔어요! 나는 근데 내가 여기에서 맨날 어제 하루 종일 여기서 작업하고 있어가지고 여기 앞에 앉은 적도 없었거든? 그랬는데 여기에 이거 다 놔두고 갔다니까, 돈을 갖다가. 그래가지고, 와, 진짜 어떡하냐고. 그래가지고 내가 그 바로 전화했거든요. 영국 요리사님한테. 방송 켜기 전에 이거를 또 여기 세팅하다가 방금 봐가지고 전화했는데 안 받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 근데 솔직하게 말해서 저 콘텐츠 도와주러 이렇게 오신 건데 아무리 시청자분이고 팬이라고 해도 이거는 진짜로, 아, 그냥 너무 내가 미안한 마음이 커가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먹어볼려. 이거 샀어. 하도 있다 얘가. 이거 떡볶이 뭔지 알지? 파리바게뜨 치우세요. 이거 지금 대두팡씨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고 있는데 방송 진행 중인데. 이거는 민폐입니다, 민폐.
이거 맛없다고요? 그래가지고 아 대도 빡세! 이거는 그래서 이거 약간 띄어 데워서 먹어야 되나? 이거 데워 먹는 건가요? 이거는 5분 50초에서 60초 데우면 되는 거니까 이거 한번 해볼게. 네가 질질 짜서 컨텐츠 잡쳤다 애가 하는 애 새끼 광퇴시킨다. 은지 더 이상 못 봐주겠다. 어? 개청자들의 저런 나댐. 어? 나 은지 더 이상 못 봐주겠다. 어딨어? 잡아내. 잡아내. 와, 봄꽃도 형님께서 또 10개 팬가입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이거 데워볼게요. 너희 아빠 있으니까 다들 인사하세요. 어, 아빠 밥다 먹네. 오빠, 82개? 너무 고마워. 채팅 내용입니다. 아, 이거를 먹고 약을 먹어야지. 이것도 데워 먹어요, 여러분. 아니야, 그건 데워 먹는 거 아니다. 아니, 샌드위치 안에 떡볶인데? 떡볶이, 몰라. 이거 한번 먹어보고 싶어. 근데 진짜 누가 봐도 딱 맛없어 보이긴 한데. 누가 봐도 약간 이딱 냄새가 신당동 떡볶이 그 과자 냄새 나요. 여기서 신당동 떡볶이 과자 냄새 나. 오늘 하루 종일 이렇게 걸어 다녔어, 밖에서. 다 쳐다보더라. 계속 밖에 나가서 지하철 타러 가는데, 엄마랑 어디 갔다 왔거든? 지하철 타러 가는데 계속 혼자서 이러면서 이렇게, 이렇게 갔단 말이야, 이렇게. 거기 가야 해. 이렇게 갔거든. 진짜 거짓말하고. 그래가지고 아저씨들이 다 쳐다보더라. 허허, 이러면서 웃더라. 이건 케첩인가요? 에. 무슨 맛이지? 일단 먹어볼게. 이게 아 이런 거 싫어합니다. 대도파씨 일단 한번 먹어볼게요. 적셔져가지고 꽃진웅님 또한개 감사합니다. 이건 그냥 진짜 떡볶이 맛 난다. 근데 이거 약간 그건 것 같아요. 이거 약간 그건 것 같은데 신당동 떡볶이. 이거 소시지 아니에요. 괜찮긴 한데 맛있는데? 손님 안녕하시렵니까? 그래 어서 와라 자리하고. 맛있다. 괜찮은데? 응. 신장동 떡볶이. 이거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아, 근데, 기름기가 좀 많아서 한 개만 먹어도 배가 부를 것 같아. 약간 도넛츠 느낌이에요, 이거는. 소세지 아닙니다. 이거 약간 도넛츠 느낌인데. 이게 약간 도넛츠 느낌이야. 기름이 엄청 많아. 기름 진짜 많다. 펀듯한 매니저 강태. 강태 취소 왜 시켜요? 이 새끼, 저 새끼 나한테 뭘 했는 줄 알아요? 네? 강태 취소 왜 시킵니까? 저 새끼, 아! Shit the fucking man! Oh shit! 아, 둘이 잠시에서. 팬가입 했다. 무엇을 좋아하려라 이렇게 했단 말이야. 노골이 동동님 안녕하세요. 노게진 남담님 또 다섯 개 인디 강퇴 감사합니다. 좀 해주세요. 네 어머니.
고유진 사람님, 또 1다시 1 귀염이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거는 급식이가 좋아할 것 같으니까 급식이 줄게. 그만 먹어. 와, 야, 근데 기름이 얼마나 많냐면, 보이세요? 미끌미끌한 거 보이세요? 물인 줄 알았거든요. 여기 기름 범벅 됐어요, 지금. 그냥 기름 덩어리임, 진짜. 이거 먹어볼게. 이거는 뭔지는 모르겠는데 5,60도 데워 먹는 그런 거. 아! 샌드위치인데 고바 샌드위치인가? 고담 체다 아 치즈가 들어있는데 무슨 치즈인지는 모르겠는데 고 뭐시기 샌드위치. 짜잔. 여기도 햄. 고디바는 초콜릿이고 고다 치즈인가 모르겠어요. 일단 한번 먹어볼게요. 이것도 약간 이상한 것 같은데 이거 안 되면 그냥 이것만 먹을게요. 오늘 왠지 빵 먹고 싶어서 빵을 사왔어. 어때? 준비성 철저? 하나 너 몇 개부터 리액션하지 100개. 왜? 왜요? 이거 응? 이거는 안 먹도록 할게요. 이거 우리 아빠 줄게요. 부산 놀러간 김에 선물 드린다니까 도대체 왜 감사합니다 하고 끝입니까? 아 감사합니다. 선물 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거 먹어야지. 나는 근데 솔직히 이게 제일 맛있는 것 같다. 런치 샌드위치. 맞지? 원래 파리바게뜨에 샌드위치 3개 판다 얘가. 게살 샌드위치랑 그 다음에 어떤 샌드위치랑 또 이거 샌드위치인데 이게 제일 혜자다 얘가 들어있는 거 맞지? 쭈꾸쭈님 또 한 귀로 팬가입 감사합니다. 우와 9000번째 혜진님께서 또 한 귀로 9000번째 팬가입 감사합니다. 드디어 9000을 찍네요 제가. 감사합니다. 아 이거 화질 좋게 하려고 그걸로 안 틀었어요. 엑스스플릿으로 안 틀었어요 일부러. 아 너무 큰가? 나는 일단은 최아짱 귀염님께서 또 두 개 감사합니다. 저는요 그거 진짜 먹고 싶어요. 타워 햄버거 뭔지 알지? 이 꼬지에다가 꽂혀가지고 햄버거 두 개 나오는 거 뭔지 알죠? 그거 진짜 먹어보고 싶어요. 그거 먹기 귀찮아? 그리고 어제 새벽에 게시판에서 매니저 때문에 왈가왈부 하면서 이야기를 많이 했거든요. 새벽 토론장을 열었었는데 제가 솔직하게 말해서 매니저는 여러분들이 한 명 더 뽑으라고 하면 뽑겠습니다. 근데 안녕 수기 유자야 안녕 뽑자고요. 지금도 많아. 지금 3명인데? 아, 부활이 안 됩니다. 사왕체제 인정. 네! 아! 안 됩니다. 이 정도는 받을 수 있어요. 이 정도는 받을 수 있습니다. 아니요? 조용하세요. 이거는 정확하게 짚어놔야 될 거. 나는 그냥 평소처럼 그냥 채팅 관리를 해주시면 되는데 근데 이거예요. 그때 아니에요. 매니견 이런 것도 하지 마시고 이거예요. 제가 원하는 건 이겁니다. 제가 만약에 게스트 방송하거나 이렇게 할 때 약간 이 사람 이런 발언 하시는 분들 이제부터 퇴근해 주세요. 그것만 잘하시면 돼요. 그냥 놔두세요. 그냥 저는 괜찮아요. 듣자면 매니저 다 살 겁니다.
야, 이게 제일 맛있는 것 같아, 진짜. 가이드라인은 그 있는데, 거기에. 근데 보통 다 똑같게 하지 않나? 사람들, 저희 다 대부분이. 야, 거기 적어놨다, 얘가. 그 매니저, 아, 그 채팅 금지하는 그거, 거기에. 이거 어떻게 뭐가 되는데, 이거. 매니저들 단합해서 퍼버려. 회장님 왜 그러세요? 저런 새끼들을 하라고 양팡 얼굴에 사정하고 싶다. 저런 새끼들을 왜 날려놓고 미친 새끼 아니야? 야, 이런 새끼들을 하라고. 어디 갔어? 강제됐네? 나 봅니다, 요새. 아세요? 맛있다. 이거는 너무 기름이 너무 많아. 나는 진짜 파리바게뜨 원래 맛있는데 누가 아직도 파리바게뜨는 케이크 먹고 나면은 진짜 기름기 많잖아요. 샌드위치 발명한 사람 이름이 샌드위치래. 그건 찌지 않았니? 그래가지고 이게 그나마 기름기가 제일 없는 음식인 것 같아. 어때? 더 줘. 더 줘. 다 줘. 엎어버려, 엎어. 뭘 엎어요. 그러면은 매니저 드릴 테니까 회장님이 매니저 한번 해보십시오. 진짜 회장님이 매니저 해보십시오. 와, 이쁜 빵이게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뭐 보고 싶으신 거 있으십니까? 보고 싶으신 거 있으세요? 저 그리고 회장님이 저한테 그거 했었잖아요. 스위덜랜드로 들어온 걸 그거 뭐할 거냐? 그거 뭐 할래? 했었잖아요. 우마우마 해달라고요? 근데 그걸 저렇게 생각했는데 저 그거 저한테 그걸 쓰라 했잖아. 버킷리스트. 나 버킷리스트를 몇개 써봤는데 첫 번째 혼자 여행 가는 거. 근데 그 여행 그냥 여행으로 일단 다 생각했거든요. 근데 여행 가는 건데 첫 번째 울릉도, 독도. 진짜 가고 싶어서 울릉도, 독도. 날 좋은 날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방송 끼고 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라오스 이런데. 약간 해외 쪽으로. 세 번째는 국내 여행. 이렇게 세개 생각했어요. 구라팡 이제 믿지도 않아 이러는데 아니 그동안 안 들어오셨으면서 저한테 왜 그러십니까? 안 들어와서 제가 이렇게 생각해놓고 이제서야 말씀드리는 겁니다, 회장님. 저는 솔직하게 말해서 첫 번째 거를 약간 생각하고 있거든요. 울릉도 독도 진짜 한번 꼭 가보고 싶은 그 컨텐츠. 울릉도 독도 진짜 가보고 싶은 거. 울릉도 쉽게 보면 안 된다고 하는데. 근데 이때 얘가 어? 근데 진짜 독도는 누구 땅입니까? 우리나라 땅 아닙니까? 한번 가봐야. 와, 가던지 말던지래. 나 너무 아쉽니다, 진짜로. 아, 리액션이나 할 거니까 리액션 빨리 불러주세요. 뭐 하고 보고 싶은 거 있으시면은. 이럴 때 쳐내야지, 미친 새끼. 이럴 때 쳐내야지. 이럴 때 이제 바로 책임 넣어야죠. 어딨어? 바로 책임 넣어야지, 이럴 때. 뭘 하던지 말던지야. 오케이. 고향이 울릉도인데, 여름 말고 초겨울이 봄에가 더 따뜻하다고요? 강퇴시켰다고? 와, 양팡 때문에 또 롯데 지겠네, 진짜 이런데. 롯데가 지는 거는 제 탓이 아닙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저 아까 전에 롯데 오늘 롯데 보고 있었는데 오늘 롯데 방송했어요? 롯데가 지는 거는 제 탓이 아닙니다. 한때 진짜 꼴대라는 게 좋은 영어인 줄 알고 꼴대라고 버젓이나 부산 사는데 다 빌리는 한글 팬가 감사합니다. 꼴대 응원하기 이렇게 해놓고 방송화면에 딱 해놨는데 운영자님께서 핫이슈 띄워주고 난 다음부터 극딜 오지게 많았었어요. 진짜 들어오는 롯데 팬들한테 꼴대 나는 뭔지도 모르고 네 꼴대요 이러면서 롯데 유니폼 다 입고 이렇게 방송했었는데 근데 진짜 나는 이해가 안가. 왜 그때 핫이슈를 띄워주셨지? 방제를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난 야구에 얕잡아서 몰랐을 때. 응?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골이 들어가는데 빡대가리냐고 하는데 근데 나는 골대가 이렇게 하는 줄 알았어. 골 넣어서 골대. 약간 그런 식으로 생각했지. 맛좋네. 네. 병장이감님 또 한글로 팬글 감사합니다. 눈썹 찌푸러기 충돌 따라한 애가 무슨 말이에요? 나 어제 목욕탕 갔다 왔어, 새벽에. 12시 반에 가서 한순간 2시에 왔어, 집에. 엄마 안 갔어. 근데 동네 목욕탕 갔는데 우리 목욕탕 아주머니가 때를 진짜 잘 밀어주시거든요. 근데 너무 꼼꼼하게 밀어줘서 와, 전신 나가시 손님을 40분 동안 밀고 계신 거야. 그 4, 50분 동안, 1시간 동안. 엄마랑 나랑 등 밀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와, 진짜 머리를 감아도 그대로고, 바디워시를 해도 그대로길래, 그냥 나는 엄마가 밀어주고, 등 밀어주고, 엄마 등은 내가 도저히 못 밀겠어서, 끝까지 기다렸다가 밀고 갔잖아요. 그래서 2시에 나왔어요, 목욕탕에. 근데 이거 보여줘도 돼요? 이거 보여줘요? 빨간 점 생긴 거 보여줘요? 너무 세게 밀어가지고 빨간 점이 생겼어요. 근데 여기 빨간 점 생겼는데 여기도 생겼어 여기도. 그래서 여기 브라자 이렇게 달 때마다 아파 죽겠다. 아 공주님께서 1단계 귀요미 감사합니다. 저희 복근 있어요. 선현이 형님! 333개 감사합니다. 너무 보자고? 보여드릴까요? 너무 야해? 이건 어때? 근데 왜 화면에서는 내거 그거 안 나온 거 아시죠? 무슨 버전 해드릴까요? 라임투게더 무슨 버전 해드릴까요? 야, 이쁜 팡이 리액션 하고 싶은데, 회장님은 뭐 보고 싶은지 말안 해주시니까, 말을 좀 해주십시오. 귀요미 더 버전 줘, 해달라고. 또 줘, 다 줘. 트윗, 트윗, 트윗. 와, 울팡키님께서 천상계. 와, 윤재야, 잠시만요. 오늘 머리 내추럴한 게 이쁘다. 아, 나 너무 덥다, 갑자기. 왜 이렇게 열이 오르지? 왠지 너무 힘이 들었어. 진짜. 아침에 나갔다 오는 게 아침에 일어난 것부터가 곤욕이야, 곤욕. 어? 잠을 자도 자도 계속 잠이 오는 거 뭘까, 요새? 어떻게 생각하니, 너네는? 무슨 내 유튜브 볼래? 내 유튜브 봐봐. 보세요? 아, 보이시나요? 안 보이시나? 보셨어요? 유튜브 다 춤추는 것밖에 없어요. 내가 뭐 할지 나?
손내맛있다. 아 죄송합니다. 뭐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엔젤모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뭐야, 데빌몬 아니고 엔젤몬이거든요. 나 근데 화면이 이게 전 더 좋은 것 같지 않아요? 화면이 KM 플레이를, 아, X 스플릿으로 튼 거보다 이게 더 좋지 않아요? 맞죠? 예전이 더 좋아요? 예전이 더 좋아요? X 스플릿이 더 나아요? 아, 그런가? 어, 이거 엄청 깔끔하게 나와서 난 이게 더 좋은데. 아, 나만의 착각이에요? 조명 똑같아. 조명은 똑같은데. 캠을 X 스플릿으로 쓰냐 안 쓰냐의 차이야. 이게 더 선명하지, 어째. 근데 캠 플레이어 안 써요. 이제 다음 팟으로 들고 있어요. 캠 플레이어 쓰면은 너무 끊겨가지고 X 스플릿이 하루 종일 계속 끊겨가지고 안 되더라고. 어차피 너 맘대로 할 거잖아. 물어봐 빡치니까. 알겠다, 안 물어볼게. 이게 왜 끊기는 걸까? 나는 이해 안 간다. 서버 문제라고 하는데 나는 잘 모르겠다. 나한테 뭐라 하지 마, 제발. 난 모르겠으니까. 그리고 유튜브에서 채팅, 아, 그 댓글로 계속 싸우는데 진짜 너무 힘드네요, 정말. 근데 댓글 안 봐요. 저 유튜브 댓글 잘 안 봐요. 한 번 딱 봤는데 나한테 이러더라고. 내가 우는 영상마다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해놓더라고. 이렇게. 와, 이 새끼 진짜 정신과 상담 한번 받아봐야 된다. 그래가지고 내가 존나 싸워. 근데 내가 존나 웃긴 게 뭐냐면 여자랑 남자랑 개싸우는 거야. 내가 화장하는 영상에다가 그 비포 애프터 있잖아요. 그거를 올려놨는데 아 진짜 웃었어요. 아 이렇게 이거 보면서 웃으면 안 되는데 아 근데 뭔가 웃긴 거야. 그냥 그들끼리 싸우는 게 뭐였냐면은 내가 댓글 이게 이거 보고 진짜 웃었어. 백삼씨 이거 유튜브 올릴 때 진짜 웬만한 뷰티 브이로그 하시는 분들처럼 그렇게 해주세요. 일단 자 봐봐 이거 했는데 여기에다가 뭐라고 해놨지? 지웠나? 어? 지웠나봐. 지웠나봐. 백삼지 이거 지워졌나? 뭐라 해봤냐면은 이렇게 해놓은 거야. 와 진짜 김치녀들 화장하는 게 완전 변장 수준이네. 이러면서 뭐 김치녀들 뭐 화장 뭐라 이렇게 해놨었어. 근데 거기에 이제 그 매운 갈비에서 나왔나봐. 매운 갈비 그 여자분께서 댓글 달았는데 와 한남들은 제발 화장 좀 하고 다녔으면 이렇게 안 해놓은 거야. 그래가지고 아, 나는 그게 너무 웃긴 거야. 그래가지고 그냥 김치녀는 화장을 존나 뭐라 이렇게 화장으로 뭐 사람을 속이네 막 이런 식으로 적어놨는데 거기에 내가 그래가지고 그 자체가 너무 웃긴 거야. 가지고 막 그거를 캡처해가지고 매니저들한테 보여줬거든요. 그러니까 매니저들도 같이 웃었어요. 그리고 그냥 웃겼어 진짜로.
진짜. 근데 하면 할수록 느끼는 게 유튜브에는 진짜 여자 시청자도 많고 남자 시청자도 많은데 여자 시청자들이 더 많은 것 같아. 진짜로. 저요? 남자가 사장하는 거 괜찮은데? 근데 남자가 사장하는 거 괜찮은데 근데 막 렌즈 끼고 이런 거는 약간 이런 렌즈 끼는 건 좀 극혐이야. 여자가 이런 렌즈 끼는 거 남자 극혐하는 사람들 많지 않아요? 비비요? 피부가 안 좋다면 비비 바르는 거 괜찮은데? 시익스피어님께서 또 한 개로 팬가에 감사합니다. 맞아 맞아 눈썹 채우고 근데 뭐 화장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나쁘게 생각하진 않아요. 아이라인 같은 거를 진짜 진하게 이렇게 그리고 다니지 않는 이상 저는 다 괜찮은데? 그냥 자기를 꾸밀 수 있는 남자면은 그거는 괜찮은 거죠. 안녕. 근데 비비를 발라도 솔직하게 좀 그렇게 바르면 되지. 좀 티가 안 나게 비비를 바르면 되는데 티가 나게 비비를 바르니까 극혐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지. 티가 안 나면 괜찮지. 이렇게 착착착착 이렇게 피부가 좋게 바르면 괜찮은데. 그리고 이제 눈썹도 남자 눈썹 그리면 아예 인상 자체가 틀려지는 거 아시죠? 핫도그 나이스님께서 또 한 개로 팬글 감사합니다. 이게 여자들은 맨날 자기 얼굴 보고 화장하고 이러면서 눈썹 가다듬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도 괜찮지만 대부분의 남자들은 눈썹도 제대로 이렇게 관리를 잘 못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미용실 같은데 머리 자르고 나면서 머리 자르면서 항상 눈썹 관리 이렇게 받으면은 눈썹 하나만으로도 진짜 잘생겨져 보이더라 나는. 수이쩔랜드님께서 또 다섯 개 감사합니다. 내꺼 리액션 알럽유 역캠 버전 해주세요. 네. 알겠어요. 죄송한데 저희 회장님 원래 물 쓰셨는데? 아 냄새 난다. 떡볶이 냄새. 눈썹 관리해야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왜 이러세요 사람들? 감사합니다. 로즈제랑 약간 이다기 귀염이 고마워. 꼴대 역전이냐고 하는데 야 그러면은 그거 반응 그거 중계해줄까요? 아 차라리 진짜 여기 딱 옆에다가 띄워놓고 이거는 다신 안 사 먹어야겠다. 맛없는 건 아닌데 맛이 없다. 맛없는 건 아닌데 진짜 맛이 없다. 그러니까 맛이 있나 없나 잘 모르겠다는 뜻이지. 그러니까 맛이 없는 거는 아닌데 맛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계란이 너무 퍽퍽해가지고 계란 때문에 제대로 못 먹겠어요. 똘기자님 또 한 개로 팬가입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니니까 맛은 있는데 맛이 없다니까요. 맛이 있긴 있어. 근데 맛이 있을락 하는데 맛이 없어진다니까. 우주채가 양파가 맛없진 다섯 개 않은데 내 취향 아니다. 맞다. 이쁜데 못생겼다 이거다. 딱 맞다. 이쁜데 못생겼다 이거다. 딱 이거다. 너네가 나를 보면서 느끼는 거?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약간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아 그래 맛은 있는데 뭔가 조금 아쉬운 맛? 그래 약간 그런 맛이지. 맛이 있긴 있는데 아 이거는 두 번 다시 안 사 먹을 맛? 아 그런 맛이다.
그런 느낌이지. 이거 포함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괜찮긴 괜찮은데 기름이 너무 많아. 기름이 너무 많아서 차라리 신당동 떡볶이. 근데 떡볶이, 신당동 떡볶이 그것도 기름 많던데, 맞지? 그 과자도 신당동 떡볶이 과자도 기름 많잖아요. 약간 딱 그런 식인 것 같은데. 아니 이거는 신당동 떡볶이 그 과자랑 제휴를 맺어가지고 같이 만들었을 수도 있어.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거 일단은 밖에 사람들 먹으라고 갖다주고. 그리고 오늘 닭발 먹고 싶거든요. 아빠 닭발 먹을래? 아빠 이거 먹어봐봐. 떡볶이 떡볶이 떡볶이빵 먹어봐봐. 저 소스에 찍으면 된다. 나약좀 먹고. 이게 목근육을 대기청 과립 이거 받아왔는데 이게 목근육을 촉촉해지게 해주는 약이래요. 약사 선생님께서 이거 목구멍을 촉촉해지게 해주는 약이래요. 이것도 먹을게요. 대희님 또 5개로 성급행갈 감사합니다. 상이 커요. 282 헐 전팡 기준입니다. 나의 양팡님. 전팡님께서 또 이쁘니게 와 감사합니다. 잠시만요. 양팡님, 저 저번 주 토요일 밤에 신라스테이 앞에서 만났었는데 기억하시나요? 네 기억합니다 기억합니다. 대한통운입니다. 엑셀 자료는 잘 받았는데 운송장 출력을 하려고 보니 16번 자료가 착불인데 성함과 전화번호가 없으면 운송장 출력이 안 됩니다. 16번 자료를 문자로 알려주세요. 대두빵 씨 알려달래요. 16번 자료 알려달래요. 16번? 16번. 16번. 16번 자료 알려달래요. 기억합니다. 아니, 그때 말했잖아요. 제가 그때 신라스테이 역삼에서 그 묵었을 때, 저, 모른다고? 그거 저번에 말했잖아. 뭐요? 16번이 액션님인데, 아, 액션님이세요? 16번? 그러면, 번호를, 그냥 제 번호를 해주시면 안 돼요? 성함이 그냥 액션으로 해놓고, 그래, 살살 러브야, 안녕. 그러면 성함이 액션이에요. 성함이 액션이라고, 외국 사람이라서, 이라서, 성함이 액션이고, 함이 액션이고, 그 다음에 전화번호는 아직, 한국에 온지 얼마 안 돼서, 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 제 전화번호? 번호로 하겠습니다. 번호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 번호 주고, 이렇게 드릴까요? 굳이 구라를 치냐고? 아, 번호는 대두팡 씨 번호로 제출할게요, 그러면. 오케이. 번호는 대두팡씨 번호로 제출하겠습니다. 어이구. 보냈어요. 성함이 액션이라고 외국 사람이라서 성함이 액션이고 전화번호는 아직 한국에 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 제 전화번호로 하겠습니다. 010 또르도록 또르도록 이렇게 했어요. 괜찮아졌네. 저 2번인데? 대두팡도 투표했고요. 안녕, 오로긴 안녕. 그렇게 하면 되지. 아, 홍군님, 회장님 맞으세요. 이거 한개 먹고, 그 다음에 이거 2개 먹으라 했으니까. 이렇게 하고. 모르겠어. 탈때 하셨는데, 모르겠어. 이거 2개로 한 거는 줘야죠, 그래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나좀 약간 걱정되는 게 뭔지 아세요? 착불했는데 만약에 거기서 다시 반송되잖아요. 근데 대두팡씨랑 이야기를 해봤는데 착불을 반송을 시키면은 반송해서 돌아오면은 5,000원이에요. 근데 그게 10명만 돼도 5만 원이에요 이미. 어? 제역 같은 경우 아닙니까 이거 진짜로? 진짜. 이거 어떻게 해요? 반송만 계속 해가지고 300개 했는데 한 100개 정도가 반송되거나 그럴 리는 없겠지만 한 50개 정도 아니면은 10개 정도만 반송이 오면은 저 5만 원 쌩금 날리는 거 진짜로. 와 진짜 거짓말하고
생각해봤어요. 아, 그 이공만 씨, 이공만 씨, 근데 이공만 씨저 진짜 좋아하세요, 이공만 씨. 며칠 동안 택배 때문에 매니저분도 팡이도 수고 많으셨어요 이러는데, 아, 저 골머리 아프네요 진짜로. 이거는 왜 내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걸 진짜 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 내가 사서 고생을 하나. 어, 진짜 왜 사서 고생을 하나. 이공만 씨 1다기 귀요미 감사합니다. 어제 방송 못 봤어. 레전드네. 어제 방송 못 봤는데, 근데 뭐, 잠시만요. 예, 그렇게 기재하겠습니다라고 오셨네. 성함이 액션이라고 외국 사람이라서 이렇게 나왔는데 진짜 믿으셨어. 예, 그렇게 기재하겠습니다. 예. 어제 방송 못 봤어요. 네. 김 액션 씨. 아, 속아 주신 건가요? 대박이네. 무슨 뭐 무비 대 공만이니 뭐시기 그거는 진짜 있잖아요. 근데 그거 아세요? 두분다 무비 씨 그리고 이공만 씨두분다제 달력 받으시는 거. 오 어떡해. 야 그걸 일일이 다 설명을 못 하겠다. 그 아저씨한테 아저씨 바쁘신데 인가? 야 이거 어떻게 뗍니까? 얘가 안 떼지는데. 안 떼지는 어떻게? 아우 샤발. 아 무슨 약을 이렇게 밀봉을 시켜놨어? 눌러도 안 뗀다고. 이빨로 뜯어야겠다. 괜찮아 여기 이빨 있어. 이걸로 하는데 이거 송곳니로. 이거 봐 송곳니로 하니까 바로 뜯기잖아. 됐다. 이거랑.